계양로를 휘어잡은 순댓국과 순대스테이크 맛집. 오늘은 계양로의 청춘들 입맛을 확 사로잡았다는 순댓국집을 찾아왔습니다. 종로구 동승동 해화역 근처에 순대실록은 어떤 맛이 있을지 휘리리 가보실게요. 순대실록은 4호선 해화역 1번 출구에서 138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계양로 소극장들이 몰려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저녁때가 되면 연극을 하시는 분들이나 대학생들이 음악에 몰린다는 순댓국집입니다. 실내는 어두침침한 분위기로 낯설에 최적화된 컨디션을 보유하고 있고요. 13,000원에 순댓국 정식이 나왔습니다. 기본차는 깍두기와 부추무침이고 배추김치가 없군요. 기본 순댓국이 9,000원인데 4,000원이 추가된 정식 메뉴의 구성입니다. 보통 정식이 있는 순댓국집은 수육이 나오는데 이곳은 특이하게 편육과 백순대, 정통 순대가 나옵니다. 편육에 새우젓 올려서 한입 두어 쫄깃쫄깃 탱글탱글한 젤라틴의 식감이 재밌으면서도 맛있습니다. 순대는 하양이와 까망이 두 종류가 나오는데 하양이 순대가 야채가 더 많이 들어간 것인지 조금 더 담백한 맛이 있고 까망이 순대는 좀 더 묵직하면서 진한 기름진 맛이 있었습니다. 둘 다 시판 당면 순대를 압도할 만한 퀄리티 높은 순대였네요. 순댓국은 진득해 보이는 사골 국물로 거두덕해 보이는 기부이를 비롯한 어릿고기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대학로 근처에 있어서 강남의 농민 대감 순대처럼 상당히 젊은 맛이 아닐까 했는데 깔끔한 맛이기도 하면서도 정통의 그 묵직한 국물 맛도 갖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노력하는 느낌의 맛입니다. 연극하시는 분들 중에 원로 배우도 있으실 테고 대학생도 있을 테니 세대를 아우르는 느낌의 국물이라고 할까요? 15,000원에 순대 스테이크입니다. 통순대를 철판에 구워 나오는 요리로 겉바 속촉의 메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띠로리 잘 안 썰립니다. 하나 간신히 쥐어뜯듯이 썰었고 또로로 어리채 쥐어뜯듯이 뜯어버렸더니 순대소가 터져버렸네요. 기왕 이리 된 거 통째로 집어먹어 보일지도. 야무지게 헛잎 두어 촉촉한 순대소의 느낌은 살아있으면서도 철판에 구워 바삭한 식감에 쫄깃한 순대피의 느낌도 살아있어서 독특하면서도 맛있습니다. 셀프바에 가위가 있어서 가위로 잘라봤더니 잘 잘리네요. 역시 인간은 도구를 잘 써야 합니다. 흑임자 소스와 칠리 소스는 달달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좋았습니다. 정통의 맛을 내려는 순댓국과 퓨전의 순대 스테이크, 정통과 퓨전이 섞인 현대적인 맛의 순대, 맛있게 즐기다 갑니다. 요리조리 맛집 여행 이야기, 다음에도 알차고 맛있는 맛집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